원내대표의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다. 합의 이루는 과정에서 별 걸림돌이 생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항모 사업인데요. 경항모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예산 사업인데, 이것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또 정부가 삭감에 동의하여서 그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비로 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또 정부의 동의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지금 이 시점에 예결위로 넘어온 이 시점에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자고 하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이 정권 임기 해봐야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4일이라고 치겠습니다. 아, 갑자기 제가 끔찍한 생각. 예, 이 정권 기억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다음 정권이 경항모 도입을 할 것이니 말 것이를 정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대못질이다, 대못박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항모 사업이 실제로 우리 국방위원들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돈이 이게 몇십조가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또 그리고 기여성에 대해서 그거는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부이 그걸 판단해서 대못질을 하느냐, 그것은 다음 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었고, 특히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정부가 동의하는 하에서 그걸 처리를 했는데 그걸 다시 예결위 차례에서 이걸 뒤집는다, 손바닥 뒤집는다, 만약 그랬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고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자체에 엄청난 위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형의를 막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대 의견으로 정의 만약에 그걸 반영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설계비를 넣어서 그걸 만약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부대 의견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부대 의견을 넣자고 했는데 그 제안마저도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어차피 다음 정부가 그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수십조가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국회의 동의를 받듯이 받아야 될 일을 은근슬쩍 몇십억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몇십조짜리 사업을 수십조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밀한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대에게는 넣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민주당 자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뭔가 더 강력한 파워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시점의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둘째로 이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유 중에 두 번째 사유는 이 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들이 있습니다.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 같은 그런 비대상 업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비대상 업종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은 현금 지원을 통해서 가자. 실제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다 현금 지원을 하는 마당에 비대상 업종이라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집합금지나 이런 것들에서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왜 차별하냐, 그래서 현금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형평성이 맞다라고 얘기했음에도 계속해서 정부 여당은 이것을 대출 방식으로 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빚 내서 다시 빚 갚으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빚은 다시 어차피 본인이 갚아야 되는 부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재난지원금의 원래 취지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손실보상금액이 현재 최한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 손실보상은 그야말로 원발의 오줌누기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과 합의한 것이 한 5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최한을. 그렇게 하는데 5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100만 원을 최소한 채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마지막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보고를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 나중에 의견을 별도로 비공개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